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39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싸죠.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쌉니다. 이게 이제 39만 9천. 보면 싸요. 네. 이게 싸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 요게 네개 붙였네요. 네. 헤드를 붙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여요. 이게 좀 메이플 렉인데 좀 그렇게 양질의 메이플 같진 않고. 네. 옛날에 1번이 이거였는데 이거 있으면 애들이 약간 무시하고 맞아요. 네. 이제 핑거보드를 붙였어요. 네. 메이플 핑거보드를 붙이고. 적당히 나무도 살짝 급을 조정을 한것 같은 예, 그런 그래갖고 느낌도 좀 이제 있어요. 피니쉬를 두껍게 해갖고 살짝 뭘좀 숨긴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서 3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맞출 수가 예, 없거든요. 그러다 아무리 보니까 훔쳤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훔쳤다 그래도. 예. 기본 재료값을 충당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살짝 이제 뭐 인건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요. 그 훔쳐온 사람도 얼마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네, 훔쳐온 그렇죠. 약간 뭐 나무들도 약간 조금 그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들 좀 싸게 매입한 뭐 농약 쳐서 기른 거, 뭐 예, 뭐 약간 이런 그런 것들 거였지. 아닌가? 그렇게 비용 나무도 유통기한이 있네.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가격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오, 버드아이 있네요. 약간 버드아이 있긴 있어요. 버드아이가 있어요. 네. 아, 그런 거 발견하면 안 돼요. 더더욱이나 힘들어진단 말이야. 버드나무인가 봐. 아, 버드나무가 그 버드나무예요? 전혀 몰랐잖아. 아, 버드나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버드아이가 발견될 만큼 네, 양질의 메이플을 사용한 네. 콜트의 일렉기타 X300 하지만 쌉니다. 39만 9천 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일렉기타를 살 때도 이 정도의 그 X시리즈가 30만 원대 초반을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때보다 스펙이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뭐 낮아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때 최저임금이 3천 원대였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최저임금이 3,000원대가 아니고 없었죠. 저희 최저임금의 개념 자체도 없었고 저희 알바할 때 1시간에 1,800원, 2,000원 주면 괜찮았었고 고등학교 아, 때 그랬어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알바 시작했을 때 카페 알바 오픈할 때 2,200원이었어요. 세 달에 200원씩 올려주고. 야, 그거 너무 조금 준다. 돌솥 그 판집에서 돌판 막 이렇게 날르고 이거 1,800원 시급. 야. 그런 시절에 30만 원 하던 기타인데 지금 시급이 만원 가까이 돼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39만 원이다. 이러면 체감으로 따지자면은 20만 원도 안 하는 거네. 지금 체감으로 따지면은 2천 원 대비 30만 원이니까 예. 이거는 지금 거의 만원 대비 30만 원이니까. 그렇죠. 뭐 5분의 1. 예, 그렇죠. 진짜로 체감 물가로 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네. 39만 9천 원입니다. 전장 99cm, 두께 43mm, 실 플레이트 틀 75mm고요. 무게는 지난 시간과 비슷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탑에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요. 39,900원인데 플레인 메이플 탑이요. 탑이에요? 이게 예. 참 진짜 이상해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칠하고 롤러 같은 거 잘못 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레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네, 굉장히 무늬가 예쁜. 블레인 메이플이고요. 아, 블레인 메이플? 누군가를 탓하는 메이플 아니야? 블레인 메이플.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 바스우드야? 예, 넥은 하드 메이플인데 볼드나무입니다. 볼드나무? 네, 예. 버드아이를 발견할 수 있는 네, 지판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타이캐스팅 머신 헤드에 아까 규영 씨가 말씀하셨던 접합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배터리 베이가 있습니다. 왜 배터리 베이가 있느냐? EMG이기 때문이죠. EMG.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EMG의 레트로 액티브 핫70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는 24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8mm. 그렇죠. 패시브같이 생겼는데 액티브입니다. 있는 액티브가 생겼는데 패시브인 건 봤어도 네.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된 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토글 스위치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트레몰로 이렇게 해서 39만 9천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뭘 훔쳐오거나 뭘 속였거나 네, 잘은 모르겠어요. 자, 무게 키로수를 안 적으셨네요. 선생님 이번에 과감하게 확 내리셨네요. 네, 3.5 3.35 3.28 오, 다들 이번에 확실하게 내리셨습니다. 50 저는 3.50 50 저는 무공. 아, 잠깐만 아까 아세요. 네, 28, 35, 50 아니, 아까 3.0이었던 걸로 잘못 아, 착각하셨구나. 네. 저번 시간 3.48이었습니다. 3.5 아, 2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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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에 오 갑자기 오메스 어 실수가 와 어. 이렇게 겸손해야죠 사람은 오 그러네요 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와 대박이네요 갑자기 더 퍼펙트 아유 착각했어 이러고 바로 퍼펙트 예, 네. 갑분퍼 네. 갑분퍼 갑자기 분위기 퍼펙트 네 오늘 갑무퍼 여기도 써놔야지 이교형 퍼펙트 이따가 점수 쓸 때 다시 아 이렇게 보여드릴게 네. 골든벨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교육씨 퍼펙트 기념으로 좋은 연주 부탁드립니다 오렌지고요 네. 약간 그 먹한 게 있긴 있네 약간 먹먹하죠 코러스 한번 넣을까요? 딜레이 리버브도 열어볼게요 오렌지 게임 좋은데? 어 이게 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혹시 지금 이거 암 있나요? 암? 네, 자 저희가 지금 암을 장착을 해봤는데요. 암에다가 지금 여기가 저기 돌을 꽉 조여서 완전 강렬한 좀 아밍 플레이를 해보고 튜닝을 바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갔어. 네. 어, 근데 암 퀄리티 되게 좋네요. 네, 네. 암인감 자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치니. 예. 많이 나갔다, 많이 나갔다. 자 치노, 치노 열어갖고 네. 볼게요. 어, 한 요 정도. 한 키 정도 올라갔는데 한 키 정도 나가네. 아, 근데 이거 이건 좀 길 좀 드려야 돼. 네네네 맞아요. 아, 근데 길을 안 드리고 한 그 길도 네. 안 드렸고 네. 저희가 그 줄도 다 늘린 다음에 네. 했으면 좀 더 괜찮지 네. 않았을까 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암 플레이 요 정도 가능합니다. 399,000원이에요 여러분. 자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이건 저희 곡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갑시다. 네 쉬었다 갑시다. 뿅.
쉬었다 갑시다. 잘 듣고 왔고요. 뭐 가격 대비 성능비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코어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여기서 코어까지 좋으면은 이거를 이 가격에 팔 수가 없죠. 네. 스펙만 봐도 일단 놀라운데 네. 암 플레이의 이 가능성이 상당히 고퀄리티로 열려있다는 게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196화의 깁슨 USA 2018 BFG 네, 험버커였습니다. 저희가 이거 그때 BFG로 밑에 재미있는 뭐 그 약자 지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네, 윈스턴 저질님은 불도저 정신으로 앞으로 프론트 간다 G 이렇게 해주셨고요. 조폭엽기토끼님은 비암이다 비암 이건 아닌데 네. 네, 리타님은 베스트 페이스풀 오브 깁슨 네, 깁슨 중에 제일 성실한 게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세신 클랩튼님은 깁슨의 최전방 기타 배틀필드 제너럴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 말 되나. 네, 도끼장미님은 네, 보리팟 김치 이 뭐지? 볼팟 김치인데? 네. 불팟 김치. 예. 네. 야, 버드 남자야. 버드 남자. 네. 그리고 기타문 나이거님이 But for Gear Times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세신 클래프님의 배틀필드 제너럴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어세신 클래프님입니다. 잘 편의점 상품권 잘 모으셔서 네, 맛있는 거 사 드시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콜트 X300 아이언 메이든 아드리안 스미스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꾸 누구한테 주세요. 네. 네. 아드리안 스미스가 이거 치고 데이브 머레이가 저거 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500치. 네.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역시다. 네. 최저임금 곱하기 3 네. X300 곱하기 1.3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3배 이상 오르는 동안 컴퓨터는 네. 겨우 1.3배 올랐네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 보면은 네, 점수 몇 대면 선생님 9점 주셨네요. 네. 가격대 성능들이 또 좋은 거죠. 네, 교영 씨는 생각보다 조금 주셨습니다. 네. 아까 거보다 한 단계 떨어졌네. 네, 좀 8.5. 네. 네. 이래서 이번엔 좀 점수 편차가 많이 났어요. 네. 교영 씨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낮게 주신 건가요? 약간 뭐가 이렇게 훔쳐온 것 같은 불안함? 아니 덮인 같은 답답하죠. 답답한 소리. 네, 네, 그거 나면은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네. 그 뭔가 약간 뻥 뚫리는 걸 좋지. 네. 답답한 거. 그래서 톤도 떼잖아요, 저는요. 네. 근데 이게 그렇구나. 톤이 달렸다고 해서 나는 그 답답한 소리가 아니고 그냥 답답한. 네, 답답한 소리가 있어요. 식재료 자체가 신선하지 않아서 양념을 많이 쳐서 그 네. 맛을 가린 느낌이 있는. 뭐 교영 씨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퍼펙트하셔. 네, 그런 걸 다 떠나도 일단 39만 9천 원에 이 정도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그 가성비 자체가 사실 네.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네 골든벨. 네, 네. 이교영 퍼펙트 9.0. 네. 콜트 일리 기타 X 시리즈 500, 300 같이 보셨고요.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막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는데. 아 맞아, 막 무슨 막 같이 그런 가면 격언 같은 거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었는데 밤중에 해물이나 드시지 마죠. 밤중 해물이 아닌 것은? 밤중 24시간 하는 타코벨 지점이 아닌 것은? 막 이런 거 나오고. 네, 콜트 오늘 교육시와 함께 재밌게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무시무시한 기타들 모아서 또 교육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물 끄는 교육시 또 맛있는 아이템 찾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번에는 무언가 먹고 싶을 때 바로 성공하시기를 네. 네,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퍼펙트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